일어났습니다. 제가 요즘 브이로그를 안 했더니만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운동을 조져줘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오, 마이프로틴. 마이프로틴. 우리 PD인데 5월달에 바디 프로필을 찍기도 했어요. 자, 이 카메라에 대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바디 프로필 찍겠다. 네? 아, 지금은 파오지만 네, 5월에 해보겠습니다. 저희 PD가 5월달에 바디 프로필을 꼭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쌍욕을 좀 박아주십시오, 여러분들. 팩폭 환영합니다. 돼지 새끼 그만 좀 쳐먹어라. 네가 무슨 바디 프로필을 하냐. 강력하게 날려주셔야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니까. 강력하게. 이 개파우 새끼, 병신 같은 쓰레기 새끼. 오늘부터 제가 아침형 인간으로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헬창이 렉을 잡는다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홈짐이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는 이 뮤직으로 호르몬을 좀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와... 이게 발라드죠? 이게 발라드지. 예스! 아주 가끔은 어우! 저녁으로 바꾸자. 에? 저녁으로 바꾸자. 아침 운동이 오랜만이니까. 아, 약한 모습으로 오늘.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몸은 어? 네. 우리 몸은! 건강한 네. 시간이 필요해. 네. 오! 사이타마 센세! 오! Never give up! Yeah! 리얼만! Let's do that! Come on! Come on! Yeah! Yes, come on! Beast! Yeah! 예, 아빠네! 슈퍼 이지. Don't give up. 와우, Let's go. 사이타마 센세. Let's go. 하, 차, 야, 차, 진심 펀치. 예. 펀치. Let's go. Yes. Yeah. One left. Clear one pump man. Saitama sensei.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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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Yeah. Clear man.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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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et's go! Yeah! Shit! 프로틴. 와, 프로틴. Yes. 비타레본. 아, 스바라시. 반드시 우리 브라더들이 먹어줘야 되는 게 이 아연이다. 무조건 먹어줘야 돼. 남자한테 참 중요하다. 허리. 서테이크. 서테이크. 자,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요. 전자레인지가 고장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쇠지좌. 쇠지좌. 미트리 볶음밥이랑 뭐 엄마표 진미채, 오말랭이, 땅콩볶음, 미역줄기, 멸치볶음. 자, 소소하게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 빕스를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소고기 스테이크가 또 파우더는 이 소스. 이 소스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야 그게. 거의 이 소스에 담가먹는 수준이. 물이 딱 적정량 아닙니까? 살을 못 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편집 하고 있어요. 울트님도 편집 하시지만. 뭐 자대 가나? 아 여기 한 거. 어 굿. 뭐 먹고 있네. 아 뭐냐? 마이 호로틴 오아빠. 편집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영상이 나오기 위해 저희 둘이서 이틀 3일 밤낮을 편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많이 좀 봐주십시오. 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 바로 곱창입니다. 진성 혁박이들은 알거든요. 이렇게 딱 시켜가 이걸 부족합니다. 곱돌이탕까지. 운동 유튜버 중에 우리 철순이 형님 말고는 곱창을 좋아하는 사람 제가 이거 저밖에 없어요. 곱창은 아나볼릭입니다, 여러분들. 시국 이래가지고 연말 분위기도 안 나는데 오늘 2020년도 마지막 날인데 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죠, 배우죠. 아 이거 지압이다. 기침 나오면 맛있는 거야.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했다.
아. 여기도 대창 성님 있어요? 있어. 안 계시는데? 계셔, 사사분 계셔. 아, 이성님이구나. 녹차가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냐? 곱이 많은 거? 아니에요. 먹었을 때 잘 넘어가느냐. 오, 바로 기침. 오. 이게 머리가 간지러워, 매운 거 못 먹으면. 맞아, 형이 머리에 땀이 많더라고요. 아. 아니, 만약에 아니고 무섭지도 몰라, 이런 얘기하면. 머리숱이 너무 많으니까 네. 진짜로 이게 땀이 형, 나올 거 아니야. 네. 형, 그러다 그 전국의 탈모인 성님들한테 암살당해요. 뭐 들어온나? 종종 다이어트 경과 과정을 네. 보여줄 거잖아. 또 이렇게야 또 내가 네. 또 책임감을 가지고. 아, 그렇죠. 종종 인사를 받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형, 내년에는 고르도를 향해. 고르도 바튼. 이제 그 2020년 돌아보면 말이야. 내가 이제 우리 협박이들이랑 소통을 많이 안 한 거야. 솔직히 너한테 혼났잖아. 내 새끼야 소통 좀 해라 이랬잖아. 내가 그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아, 형은 그때 그 욕한 건 제 잘못인데. 어? 욕을 한 건 제 잘못인데. 나는 내가 관종이 아니다. 형이 약간 도피했어요. 아, 바뀌어야 돼요. 싹관종이다. 나는 싹 관종이다. 이런 이제 마인드 할 거고. 형 나는... 최근에 올리신 그 이제 그 속옷 사진. 그게 아주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관종이 되기 위한 지름길이 아닌가. 그거 진짜 몰랐어. 네, 형, 댓글 한번 보세요. 아니 그건 진짜 몰랐어. 말풀튼 대단이라서 네. 홍보해야 되잖아. 의무잖아. 네. 올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벗은 사진 찾아야 되잖아. 네. 내리다가 그냥 하나 있길래 그냥 올린 거야. 아 진짜로. 형 네. 강하긴 하더라고요. 딱 봐도. 아이 뭐 약하진 않지. 형 실루엣만 봐도 이 성님이. 그래서 이제 딜이 많이 바뀌었지. 또 내리는 것도 또 좀 쪽팔리잖아 솔직히. 딜이 한창 할 텐데 집들이 오는 구름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진. 내가 완전 우러나와서 브라더들이랑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진짜 많이 하고 싶어 그냥. 왜냐면 사실 상대적인 거지만 구독자 수나 뭐 이런 건 욕심 없어 사실. 네. 아 뭐 형 구라야 씨. 100만 봐야지 씨. 재밌게 일하는 게 더 재밌는 거 같아. 그래야 또 영상이 재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없지? 좀 오글거릴만 해도 되냐? 아, 예. 전 화말이라고 뭐, 준비됐어요. 뭐 유튜브도 뭐 많이 성장을 했지만 네. 내가 너를 만난 게 잘 부탁한다. 아이고, 제가 잘 부탁드리죠.